안녕하십니까. 소프트웨어학과 20학번 김학준입니다. 제가 이번 발표의 주제는 이제 파이썬을 사용해서 이제 게시판에 있는 게시물들을 카톡으로 읽어서 카톡 메시지처럼 보내는 것입니다. 그 보내는 거에는 이제 게시물 이름이랑 그리고 URL 주소가 있겠습니다. 사전 준비해야 될 것은 이제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랑 조금 친숙해야 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약간 좀 다루기 어려워하는 사람들은 조금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파이썬의 기초 정도는 알아야 합니다. 다른 언어를 잘한다면 상관이 없겠지만 파이썬은 에 대해 파이썬만 할줄 안다면은 약간 그래도 한 라이브러리 한두 개 정도는 좀 다뤄봤을 법한 경험이 있으면은 수월하게 따라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영상의 길이가 조금 있어가지고 1부와 2부로 나눴습니다. 1부는 이제 간단한 메시지. 그러니까는 이제 카톡을 코딩을 해서 카톡을 나한테 보내는 거에 대해서 배우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시간은 이제 학과 공지사항 크롤링을 하여서 이제 카톡으로 나에게 보내기 하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자, 맨 처음에 시작할 때는 그 카카오 개발자 사이트라는 사이트부터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여기 먼저 시작하기 버튼을 누르고, 그리고 애플리케이션 추가, 이름, 사업자 명을 적고, 그리고 체크 표시한 다음에 저장 버튼 누르면은 저와 같이 이제 앱이라는 글자가 생깁니다. 저는 이 앱이라고, 앱을 이제 앱의 이름을 앱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적힌 겁니다. 여기서 문서 들어가서, 문서 들어간 다음에 카카오 로그인 REST API를 먼저 들어갑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저희 이번 코드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인가 코드 받기랑 그리고 토큰 받기 그리고 크롤링이라고 생각합니다. 맨 처음에 인가 코드를 받기 위해서 쭉 내려가면서 보면은 예제가 하나 있습니다. 이 예제를 복사하고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에 와가지고 아무런 바탕화면에 있는 거든 상관없으니까 아무런 폴더를 선택하고 그리고 파이썬 프로그램을 두 개를 만듭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에다가 주석 처리한 다음에 그 복사했던 거 그대로 갖다 놓습니다. 이게 어떤 거냐면은 여기에다가 지금 이 부분이랑 이 부분을 채워서 주소창에다가 옮겨 적으면은 그 인가 코드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은 저희가 이제 인가 코드를 찾으려고 하면 찾으러 가볼까요? 제맨 처음 애플리케이션에서 여기 딱 앱을 눌렀을 때 REST API 키가 나옵니다. 이 REST API 키가 바로 그 여기 있는 거랑 똑같거든요. 이 REST API 키랑 그리고 여기 리다이렉션 URI도 똑같이 있습니다. 이거 그대로 복사해가지고 이 변수에다가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도 똑같이 받을 준비 해놓고 카카오 로그인에 들어가서 활성화 상태로 만들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리다이렉션 URI가 밑에 있습니다. 맨 처음에 오신 분들은 이제 막 가입하신 분들은 여기 아무것도 없을 겁니다. 이제 편하신 대로 편한 거에 맞춰서 이제 주소를 넣어주시면 되는데, 저는 그냥 여기 바로 예시에 있길래 예시로 적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리다이렉션 URI로 옮겨 적어주고, 이것도 하는 김에 그냥 바로 지금 수정해 버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동의 항목에 보면은 맨 아래로 내려가다 보면 그 카카오톡 메시지 전송이라는 거에 사용 안 함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그 사용 선택 동의로 바꿔주셔야지 가능하니까는 선택 동의로 바꿔주세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많이 쓰는 라이브러리인데 import 이거랑 이거 두 개는 지금 일부 시간대에 계속 쓸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 인가 코드는 이제 이걸 통해서 받으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오래 안 걸리고, 그리고 바로 다음으로 중요한 게 토큰입니다. 토큰 받기 위해서 필요한 URL이 여기 있습니다. 토큰 받기 위한 필요한 URL 하나를 복사해서 이 URL을 복사 붙여넣기 해주고 쭉 내려가다 보면 여기 이제 데이터 부분에 넣는 칸이 있습니다. 저는 이걸 관리하기 편하게 데이터로 묶어가지고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클라이언트 인트 여기 보면은 REST API 키랑 같다고 했으니까는 REST API로 해놨습니다. 이것도 똑같이 같을 거고 코드 이렇게 하면 이제 대부분 끝났습니다. 여기서 할건 대부분 끝났습니다. 근데 이왕 하는 김에 끝까지 해보면은 이제 리퀘스트 이렇게 하면 됩니다. 지금 여기 있는 거는 어떤 거냐면은 지금 발행한 이제 인가 코드랑 나머지들 다 합쳐서 토큰으로 만든 겁니다. 그리고 그 토큰을 만든 거를 이제 저장을 하는 거죠. 이걸 왜 저장을 해야 되냐면은 이 코드를 여기에 쓰는 코드를 보시다 보면은 이해가 하실 겁니다.
이제 어떻게 되냐면 이제 카카오.파이는 토큰을 저장하는 쪽이라면은 이제 PM.파이는 저장한 토큰을 기반으로 카카오톡 나에게 메시지를 보내는 역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다가는 이제 발행한 토큰을 이제 바로 갖고 와서 로드 카카오 여기에다가는 이제 4개 보내는 URI가 필요합니다. 나에게 보내는 코드 URI. 그리고 헤드와 본문 다. 헤더스. 이 액세스 토큰이 어디 있냐면은 토큰에 있습니다.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로 묶어서 어차피 우리 간단하게만 묶을 거라서 그냥 다 복사하겠습니다. 이건 복사하시고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왜 복사를 하냐면은 여기서 이제 바꿔줘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슨 좀 헤더스 헤더스 자, 이렇게 하면은 이제 나한테 보내기는 끝났습니다. 준비는 끝났습니다. 컨트롤 클릭 하면은 이제 여기에 보면 원래는 이제 여기 카카오 로그인 창이 뜹니다. 웹사이트에서 카카오톡에 접속했을 때 로그인을 하시오. 근데 저는 이제 너무 많이 해가지고 안 뜨더라고요. 인가 코드가 어디 있냐면은 여기 코드 보이시죠? 코드 이퀄 바로 오른쪽부터 끝까지 이게 바로 이 인가 코드입니다. 이걸 이제 여기다 저장을 하고 그리고 나서 파이썬 카카오 탭 누르면 자동 완성이 됩니다.
카카오부터 시작해줍니다. 카카오를 시작하고 나면은 여기 안에 있는 토큰들이랑 이제 제 API 그리고 코드 URI들이 합쳐지면서 파일 하나 만듭니다. 토큰 JSON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파일 하나 만듭니다. 아까 그 액세스 토큰을 여기서 쓰려고 일부러 이렇게 바꿔놨던 거죠. 이렇게 시간이 끝나고 나면은 여기서 이제 FM 파일을 실행을 시켜줍니다. 네, 잠깐 56 에러가 있어가지고 확인해봤더니 여기 그 쌍따옴표여야지만 에러가 안 생기더라고요. 이렇게 실행을 해보면은 결론은 이렇게 실행을 해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감사합니다. 이걸로 1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